하나 둘 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이럴입니다. 사마이럴 TV 절차 구독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네이버 TV 카카오 TV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사마이럴 TV 치시면 제 방송이 다 나옵니다. 요즘 행정소송법을 열심히 공부 중인데요. 조문정리 계속하겠습니다. 제3절 소유제기 제18조 행정심판과의 관계 제1항 취소소송은 법률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의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제기를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할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매우 중요한 조항이고요. 제2항 제1항 단서의 경우에도 다음과 권리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데에는 행정심판의 재결을 고치지 아니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호 행정심판 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는데 2호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데 3호 법률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 기관이 의결 또는 재결을 하지 못한 사유가 있을 때 4호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제3항 제1항 단서의 경우에 다음과 거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호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 재결이 있을 때 2호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또는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 중 어느 하나가 이미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때 3호 행정청이 사실심의 변론 종결 후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변경하여 당해 변경된 처분에 관하여 소를 제기할 때 4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릴 때 4항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는 이를 소명하여야 한다. 네, 18조가 굉장히 긴데요.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제3별 소유제기 제18조 행정심판과의 관계 제1항 취소소송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제기를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 제1항 단서의 경우에도 다음과 권리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의 제기를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호 행정심판 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60일이 지나도 제결이 없는데 2호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데 3호 법률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 기관이 의결 또는 재결을 하지 못한 사유가 있는데 4호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 제3항 제1항 단서의 경우에 다음과 권리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리고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 재결이 있을 때 이후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또는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 중 어느 하나가 이미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칠 때 3호 행정청이 사실심의 결론 등급 후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변경하여 당해 변경된 처분에 관하여 소를 제기한 때 4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린 때 4항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는 이를 소명하여야 한다. 네, 중문인데 거의 5분 가까이 걸렸네요. 18조 제19조 취소소송의 대상 취소소송은 처분 등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재결 취소소송의 경우에는
재결 자체에 고변 위법이 있으면 인도하는 경우에 한다. 제19조 취소소송의 대상. 취소소송은 처분 등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재결 취소소송의 경우에는 재결 자체에 고변 위법이 있으면 인도하는 경우에 한다. 제20조 재소기간. 제1항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 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 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하는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을 때의 기간은 재결수 정보를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제2항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제1항 단서의 경우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미리 재개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불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한번 뵙겠습니다. 제10조 재소기간. 제1항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 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하는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을 때의 기간은 재결수의 정보를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제2항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제1항 단서의 경우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재개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불변 기간으로 한다. 제21조 소유 변경. 제1항 법원은 취소소송을 당의 처분 등에 관계되는 사무가 귀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한 당사자 소송 또는 취소소송 외에 항고소송으로 변경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 사실심의 변론 종결 시까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함으로써 소유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는 경우 피고를 달리하게 될 때에는 법원은 새로운 피고로 될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3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결정에 대하여 즉시 항고할 수 있다. 제4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결정에 대해서는 제14조 2항 4항 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 소유 변경. 제1항 법원은 취소소송을 당의 처분 등에 관계되는 사무가 귀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한 당사자 소송 또는 취소소송 외에 항고소송으로 변경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 기준의 변경이 없는 한 사실심의 변론 종결 시까지 원고 신청에 의하여 결정함으로써 소유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제2항 1항의 규정에 허가를 하는 경우에 피고를 달리하게 될 때에는 법원은 새로운 피고로 될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3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제4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결정에 대해서는 14조 2항 4항 및 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 처분 변경으로 인한 소유 변경. 1항 법원은 행정청이 소송을 대상인 처분을 소가 제기된 후 변경한 때에는 원고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의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처분의 변경이 있으면 안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3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되는 청구는 제18조 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22조도 조금 긴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22조 처분 변경으로 인한 소유 변경. 제1항 법원은 행정청이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소가 제기되는 변경과 그때에는 원고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써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의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처분의 변경이 있으면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3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되는 청구는 제18조 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23조 집행정식 제1항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 등의 효력이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제2항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 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혹하의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인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 등의 효력이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이하 집행정지라고 한다. 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 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하지 아니한다. 3항 집행정지는 공공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허용하지 아니한다. 제4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을 신청함에 있어서는 그 의미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한다. 제5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 또는 기각의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행정지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제6항 제30조 1항의 규정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에 이를 준용한다. 23조가 조항이 6개가 있는데요.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제23조 집행정지 제1항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 등의 효력이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제2항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 등이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상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한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 등의 효력이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이하 집행정지라고 한다. 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 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하지 아니한다. 제3항 집행정지는 공공분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허용하지 아니한다. 제4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을 신청함에 있어서는 그 이유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한다. 제5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 또는 기각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집행정지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제6항 제30조 1항의 규정은 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에 이를 준용한다. 굉장히 기네요. 제24조 집행정지 취소 제1항 집행정지의 결정이 확정된 후 집행정지가 공공분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그 정지 사유가 없어진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함으로써 집행정지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 결정의 취소소송과 취소결정과 이에 대한 불법의 경우에는 제23조 4항의 노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4조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제24조 집행정지 취소 제1항 집행정지의 결정이 확정된 후 집행정지가 공공분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그 정지사유가 없어진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함으로써 집행정지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 결정의 취소 결정과 이에 대한 불복의 경우 제23조 사항 및 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예, 지금 제가 18조부터 24조까지 알아봤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올려두고 계속 이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마이럴TV 7차 구독 추천 부탁드리고 유튜브, 네이버TV, 카카오TV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